안녕하세요, 해외 관객 여러분. 서복에서 민기현 역할을 맡은 배우 공입니다. 기다려 주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멋진 영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왜 위험한데요? 야. 내가 죽지 않는 존재라서. 사실 영화 가지고 있는 주제 자체가 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상대성이 존재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화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촬영하고 촬영을 끝낸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메시지는, 인간은 뭐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유약한 존재인데, 그렇다면 숙명과도 같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였거든요, 저한테.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었나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